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. 바로 저희 유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인데요. 잠깐만요. 가을이 되면 항상 새하얀 꽃이 이뻐서 그 꽃을 보려고 제가 사는 광주광역시 쪽에서는 광주호 호수공원 쪽에 보면 구졸초를 심어둔 곳이 있거든요. 언덕같이 해서 그곳을 해마다 찾아가곤 했었는데 올해는 그곳을 갈 기회가 없어서 정말 아쉬워했었거든요. 그랬는데 유치니신 지윤타샤 님께서 구졸초를 심고 계시더라고요. 정말 제가 부러워했었는데 그 마음을 어찌하시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사실 저는 구졸초를 한 번도 길러보진 않고 그냥 구경만 했었거든요. 근데 드디어 저도 이 친구를 저희 주말주택에서 직접 볼수 있는 날이 다가올 것만 같습니다. 구졸초만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여기를 열어보니 잠시만요. 이렇게 씨앗도 여러 가지로 많이 보내주셨어요. 제가 식물은 꽃은 좋아하지만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좀 있네요. 그래서 이것들 이 친구들 공부하면서 한번 알아보고 심어 봐야겠어요. 지윤 타사님 잘 심을게요. 이 안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흙은 배송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건조한 상태로 지금 보내졌는데요. 그 와중에도 여기 이렇게 구졸초 어린 싹들이 살아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저희 주말주택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심어주겠습니다. 나비콘과 오크라가 자라던 자리가 이제는 다 시들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다른 친구들을 심어드리려고 합니다. 구졸초 뿌리들이 갑자기 이동을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또이 추운 겨울이 다가올 즈음 해서 자리 이동을 해야 해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겨울에 춥지 말라고 억지로 흙을 조금 더 두텁게 좀 많이 덮어두었거든요. 그래서 겨울을 잘 이기고 봄이 되었을 즈음에서 새싹이 새로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.